우선 이제 두부 샌드 조림을 하려고 그래요. 네. 아, 이름도 좀 고급스럽습니다. 예, 네. 그냥 두부보다 두부 샌드 조림. 반을 좀 자르고. 반 자르고. 돌려서 한 다섯 등분 되니까 딱 먹기가 좋았어요. 폭으로 하나. 어, 칼로 써니까 네. 좀 연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부침용이라서 그런지 네, 그래도 조금 단단해 보입니다. 단단하고 네. 속은 네. 부드럽고. 네. 살짝 이게 너무 만들기가 쉬워서 왜 우리가 흔히 근데 이것도 선생님 네. 잘못하다가는 이게 다 자르면 안 되니까 끝에 한 0.5만 남기고 네. 그냥 쉽게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끝에만 좀 남기고 예, 2분의 1로 이렇게 예, 칼집을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간을 좀 하면서 소금을 좀 뿌리면 오, 이게 조금 단단해지고 더 맛이 있어져요. 많이 말고 조금만. 네. 네. 유부는 이제 시중에서 파는 유부예요. 근데 이제 기름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것보다는. 아, 이 상태에서 그냥 물을 부어준다? 네, 끓는 물을 이렇게 좀 오. 부어주면 기름기를 좀 제거하려고. 아, 기름기도 제거하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러워지나요? 기름이 쫙 빠져요. 기름이 쫙 빠진다. 그래서 물기를 좀 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물기가 빠지는 사이에 저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여기 유부 속에다가 소를 넣으려고 그래요. 다진 쇠고기를만 가지고 하지 않고 향채를 넣을게요. 향채요? 예, 자 양파 다진 거 불린 표고버섯 다진 것. 아, 불린 표고버섯 네, 다진 것.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잘 섞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간을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요리는 그 제가 또 처음 보는 재료들이 또 들어 네, 있습니다. 간은 네, 간장, 네, 파마늘 다진 거. 간장 아까 방금 하얀 게 뭐죠? 설탕인가? 네, 설탕 조금 설탕. 들어가고 참기름, 깨소금 또 아무래도 이제 쇠고기니까 네, 후춧가루. 후추. 네. 잡내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섞어서 소를 네. 양념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리면 되나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 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래서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소를 준비해 놨어요. 김현우 씨 한번 저랑 네. 같이 해보실까요? 아 저 뭐 하는 거 좋습니다. 네. 저 하는 대로 같이 합시다. 아 이 작업은 또 아 저번에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3등분 해주세요. 아 3등분이요? 아 저번 작업하고 다르네요. 네, 저번에 네. 주머니를 만들었었거든요. 아 이것도 주머니 오늘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3등분 하고. 아 근데 진짜 뭐 큰 작업은 아니지만 옆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이런 작업도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그럼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네. 소를 여기다 넣으려고 그래요. 아 여기다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를 이렇게 해서 갸름하게 해서 선생님 근데 이거는 주머니가 있어서 네 이게 막혀 있는데 주머니 없는 것도 좋아요. 없는 건 세지 않아요? 절대 안 세요. 주머니 없는 거는 없는 대로 가운데가 좀 이렇게 있어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귀엽네요. 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쪽 삐져나와도 살짝 눌러주면, 아, 그렇게 무르지 않기 때문에. 넣고, 조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네요. 아까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놓은 거?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물기 빼서 아마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한 거는 조금 물기를 덜 빠졌으니까. 네네. 그래서 물기 뺀 걸로. 밑간도 돼 있고. 밑간도 돼 있고, 네. 자, 그러면. 자, 제가 넣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넣기만 하면 돼요. 와.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끝인가요? 이제, 아니요, 지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일단은. 아, 미니 두부 샌드위치 약간. 아, 그래요. 오. 제가 해서 먹어보니까. 네. 진짜 맛있었어요. 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두부 안에 고기만 넣은 것보다 아 유부 속에 고기를 넣어서 하니까 더 맛도 있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 사이에 유부까지 끼워 넣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네, 이제 조림장을 만들겠어요. 조림장이요. 네, 우선 오늘 그 조림장은 간장. 간장.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 있죠? 네, 불량이 설탕. 설탕. 파마늘 다진 것. 우리 보통 양념장의 재료예요. 여기서 이제 간장하고 설탕의 이 비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대략 한 2:1이죠. 2:1. 어, 간장이 2라면 설탕은 1의 비율이니까 반. 맨 나중에 참기름. 그래서 양념장을 만들었네요. 아, 와 빛깔도 네. 빛깔 너무 이뻐요. 네. 이 빛깔로 이제 조리게 되면 야 두부 샌드 조림이 완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념장하고 들어갈 물하고 이렇게 놓고 네. 우선은 팬에다가 이제 우리가 부칩시다. 알겠습니다. 네. 항상 후라이팬이 좀 달궈진 다음에 기름을 두르시는 게 요리의 맛도 좋고 이렇게 지저, 아, 그대로 지저분. 그냥 네. 오. 네, 지지세요. 예. 네. 너무 저기 오래 지지면은 좀 네네. 두부가 단단해지니까 네네. 네. 조금 이제 약간 노릇할 정도로. 노릇할 정도. 아마도 요 정도면 예, 제가 뒤집어도 될 듯. 그래서 예,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아, 받치고. 예. 살짝. 아, 좋아요. 요 색깔. 그리고 이제 기름이 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좀 불레를 예, 조금 기름을 좀 더 쳐 주는 것도 어. 네, 좋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두부에 남아있는 수분도 있어서, 네. 어, 윤기가 조금 자르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제가 여기 양념을 잘 해가지고, 네. 위에다가 양념 조림장을 끼얹을게요. 소고기라, 네. 네, 그렇게 뭐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아. 그리고 왜 향채가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네. 자, 여기다가, 네, 양념장 그릇에서 다시 부셔주는 거죠. 근데 그냥 제 상식으로는 네. 이 기름 있는 곳에 물을 이렇게 부어도 상관이 없는 네, 건가요? 네, 오늘 기름에다가 이제 어차피 지졌잖아요. 네. 다시 이거를 또 뭐 남비에다 또 옮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글자글 끓을 거예요. 아, 이대로 그냥?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리면서 저희는 이제 깻잎순볶음을 해볼까요? 네. 예, 우리가 이제 푸른 채소를 데칠 때는 불은 아주 센 불이고 불은 센 불이고 예. 소금을 좀 넣어주고 불량에 소금을 조금 그러면 좀 파랗고 그래요. 아, 색이 또 산다는 거죠? 네. 아 오늘 깻잎순이 아주 향기가 아주 대단하네요. 예. 야, 넣자마자 숨이 아, 숨네. 네. 그래서 펄펄 끓는 물, 센 물에 물이 끓으면 소금을 좀 넣고 그러면 선생님 이 깻잎 순은 네. 어린 잎이기 때문에 뭐 끓는 아니, 이 물에 너무 오래 담궈두진 않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 그래도 2분 정도는 네, 데쳐야 한 2분 정도. 네, 이렇게 좀 부드러워져요. 그럼 요게 이제 한 2분 되도록 그 사이에 제가 요거 마무리할게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조리가 지금 안에 다 익었어요. 속이 색깔이 네. 다 변했어요. 네. 네. 그래서 불을 마지막에는 조금 세게 하고 한국식 음식 아닙니까? 슬로우 푸드, 조림. 네. 그 사이에 2분이 됐어요. 네, 그럼 불을 끄고 깻잎이 아주 파랗게 잘 데쳐졌어요. 찬물에 네. 그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다 마무리. 길이가 너무 길면 한 5cm, 4-5cm 길이로 조금 잘라줄 거예요. 한번 짜보실까요? 근데 꽉 비틀면 안 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네. 좀 물기가 있어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나물 데칠 때 더 드릴게요.
좋아요. 이 정도. 이렇게. 모든 나물 다 그래요. 아, 꽉 짜면 빨리 짜듯이 짜지 마라. 네, 그러면 네. 조금 촉촉하지가 않고 네. 빡빡해요. 좀 길이로 이렇게 놓고. 뭐 순이라서 그런지 네. 그렇게 긴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긴 것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그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런 거요? 네. 됐습니다. 네, 볼에다 담을까요? 이제 묻힐 거니까. 네. 잘하고 계세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물조물 오늘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네. 간장 양념이에요. 간장 양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저 조림할 때는 진간장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나물 무칠 때는 국간장 그래서 청장. 아 나물 무칠 때는 국간장을 쓰나요? 네네. 그래야 맛이 깔끔해요. 네. 그래서 국간장 청장이라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네, 참기름. 오늘은 이제 볶을 때는 들기름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좀 참기름. 넣고 파마늘 다진 거. 깨소금. 깨소금. 네. 요건 뭡니까? 요건 나중에 이제 실고추를. 아, 실고추. 올리려고. 제가 드릴게 좀 조물조물 네. 해보실까요? 조물조물. 지지고. 다 합니다. 네. 조물조물. 저희가 이제 볶으려고 해요. 네. 조물조물 하셨죠? 네. 그냥 이 상태로 먹으면 안 될까요, 선생님? 이 상태로 뭐 그래도 되는데 이게 좀 순이니까 네. 혹시 조금 그 볶는 게 좀 더 맛이 들어가서 먹어도 되긴 하죠. 네, 네. 조금만 먹어볼까요, 제가? 네. 볶는 게 낫겠네요. 예. 네. 볶는 게 나아요. 볶아야 될 거. 예, 네, 볶아야 돼. 볶아야 부드러워요. 예. 네. 자, 팬을 좀 달구어서. 근데 사실 뭐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약간 좀 질기죠. 예, 네, 질긴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볶고 이제 물 여기다 조금만 한 세 큰술만 주시면 이렇게 양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볶을 때 그 네. 물을 굴레에다 조금 이렇게 둘러주면 아니 조금 볶다가 조금 계세요. 아, 네. 네. 아니 처음에 넣어도 되지만 제가 해보니까 네. 조금 볶다가 그걸 넣으시면 자 이제 둘레에다 넣어주세요. 넣을까요? 네. 양념. 그냥 부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째 오늘은 너무나 그 부드럽고 순해요. 그래서 뚜껑을 안 덮지만 네. 만일에 조금 그 깻잎 순이 좀 억세다 이러면 뚜껑을 조금 닫아주는 것도 좋죠. 깻잎은 그 비타민도 많고 파라니까 또 염력소도 있어서 네. 이 계절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맨날 그 깻잎 뭐 고기에 싸 먹기만 해봤지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뭐 그냥 좀 자연스럽게 평소에도 채소 섭취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향 너무 좋다. 네. 자, 선생님 오늘 요리가 이렇게 완성됐는데요. 어떤 그릇에 담으면 좋을지 한번 골라 보실까요? 네, 한번 골라 볼까요? 네, 선생님 오늘 최고의 요리 어떤 그릇에 담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오늘 그 두부 샌드 조림이 조금 이렇게. 네모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동그란 것보다는 이렇게 네모진 그릇. 네. 여기 나란히. 두부 조림 색깔이 좀 갈색이니까 갈색이 네. 아닌 것. 네, 접시가 좋을 것 같고요. 이쁘겠다. 아 오늘 깻잎 순 볶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둥근 접시. 둥근 접시 같은 계열로 이렇게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저 맨 뒤에 있는 흰 접시를 고르실 줄 알았는데 네. 아 약간 이렇게 되니까 네, 좀 매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담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깻잎 순볶음 담으면 되나요? 네, 그렇게 담으시고 저는 이건 뭔가요? 아 지금 그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올리라고 요거는 실고추를 좀 짧게 잘랐어요. 네. 그래서 좀 뜨거우니까 요때 조금 뿌리시고 네, 섞어서 담으실까 봐요. 아 섞어서 네. 저는 다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좀 뜨거울 때. 아 지금. 그럼 저는 예 두부
샌드 조림을 담을게요. 네. 아, 치고. 아, 그래, 약간 너무 푸른색만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랬는데. 흰색을 조금. 실고추가, 또 색감이 중요한. 이것도 선생님. 네. 펼쳐 담는 것보다 이렇게 소복히 담는 게 좋아요. 맞아요. 산처럼 소복하게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남은 양념장에다가 색깔 있는 향채를 조금 볶아서 위에다가 조금 올릴게요. 그냥 뿌려도 되지만. 그거 뭡니까? 네. 이제 위에다가 요대로 내는 것보다 다운 고추 다지고 파란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여기다가 조금. 만일에 이제 같이 하시려면 좀 크게 썰고, 네. 오늘은 위에다가 조금, 저게 그냥 저렇게 하면 너무 조금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아, 맞아요. 제가 살짝. 두부조림에, 네. 아, 그렇게 또 고추랑 들어간 걸 많이 봤었는데, 네. 그래서? 뭐가 좀 빠졌나 싶었더니, 역시 빈 곳을 채워주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더 할까요? 이렇게 조금만 이제 그, 산처럼 조금 네. 볼륨을 조금 가지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뒷산은 생각하고 네. 큰 산 그래서 그냥 조금 우리가 빨강 파랑은 어느 요리에나 조금씩 올리면 조금 그 좀 화려하게 와. 보이죠 아까보다는. 야, 역시 한 번 손길이 싹 스쳐 지나가니까 작품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저기다 얹어 볼까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올리면 김윤아 씨가 네. 이렇게 놓고 봐요. 야, 월요일부터 건강미 넘치는 요리를 배워봤는데요. 이 평범한 두부도 이렇게 일품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가끔 TV에서 네. 김연호 씨하고 심진아 씨가 네. 알콩달콩 이렇게 출연하시던데 네. 오늘 한번 댁에 가셔서 한상 차려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아내랑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식, 건강식이면 뭐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집안에 뭐 설거지, 분리수거 담당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뭐 요리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 시킬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사랑하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예. 선생님 제가 열심히 배울 테니까요. 내일도 맛있는 요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내일도 최고의 요리 비결 놓치면 안 돼! 저는 내일 더 맛있고 건강한 요리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십시오.